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원도 삼척솔 비치에 이어 이번 영상은 한폭의 수채화로 가을의 절정을 보여준 강원도 설악 비선대와 천불동 계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을 먼저 가고 천불동 계곡을 오르려고 아침 7시 반 일찍 출발했는데 강원도 순두부 유혹에 그만 빨리 먹고 출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식사한 사이 차들이 벌써 많이 지나가고 결국 무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30분을 걸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즐겁네요. 몇십 년을 설악산 아래 자리하고 있는 설악산의 으뜸 켄싱턴 호텔을 보니 반가운데 여기부터는 차가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공원 주차장은 이미 빼곡한데 계속 들어오는 차들은 어쩌나요? 돌려나가 다시 걸어와야 할 것 같아 걱정되네요. 성인 입장료는 3,500원이고 주차비는 성수기 5,000원, 비수기 4,000원인데 걸어와서 주차비는 내지 않았습니다. 토항성 폭포 전망대와 울산바위는 폐쇄되었어요. 케이블카 타려고 벌써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데 9시에 표 사면 12시쯤 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불동 계곡을 먼저 가고 케이블카를 나중에 타기로 했어요. 국립공원 안에 식당들이 많은데 케이블카 표를 먼저 끊고 여유롭게 식사를 할 걸 그랬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